안녕하세요. 사랑나쁨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심의 개화 과정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소심은 지난 25일 날 제가 그 대박 산행해가지고 올렸던 그 소심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쁜 서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구마, 그다음 영상에 보시는 이 소심, 그다음에 이제 예쁜 또 기화, 그래가지고 하루에 네 가지를 해가지고 하던 즐거운 그 하루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속해 있는 소심인데, 그때 그 꽃대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를 가지고 지금 개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집에서. 근데 이제 산에 있을 때는 약간의 어떤 그 끼가 색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기대를 한번 해가지고 좀이 혹시나도 개화되면서 색화가 되지 않을까, 색화 소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큰 욕심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개화돼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결과를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때 산에서 하나 꽃대를 확인할 때 이렇게 약간의 지금 그 어떤 색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약간의 어떤 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기서 또 색화 소심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큰 기대를 가졌던 게 너무 과욕이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또 애라인들이 보면은 또 조금만 또 끼가 있어도 그렇게 또 어떤 기대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하도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집에서 개화하면서 또 실험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제 나름대로는 지금 제 발코니에서 이렇게 이제 개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산에 있을 때는 거의 부엽도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지금 한 4일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주구마하고 같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주구마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 부엽도에 묻혀 있는 것은. 근데 이 소심이 좀 이상하니 한 3, 4일 정도 늦게 개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꽃대 올라오는 것도 약간 늦고, 그것은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그 색소로 보면은 거의 지금 색소가 없다고 봐야지 되잖아요, 보면이. 거의 이제 지금 엽록소가 지금 푸른색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제가 지금 그 산에서 있던 그 색을 지금 그 캡처를 해가지고 아마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해주는데, 지금 이때 정도가 한 6일, 한 7일 정도 지나야 상태가 되겠구만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봉오리가 올라오니까 이런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알겠지만은, 이제 포기서만 벗어나면 금방 벌어지잖아요, 꽃은. 개화가 되니까. 근데 지금요, 지금은 파랗잖아요. 근데 방금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끼가 있는 그런 색이 들어있는 그런 소심처럼 보입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그 개화되면서 많이 색소가 날아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에는 살짝 이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이제 어떤 끼 색화가 예를 들어서 색화 소심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소심 같으면 차라리 어중중한 저런 색깔보다는 칠흑색 진한 어떤 색이 좀그 나름대로 소심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좀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 화형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고 좀 보편적으로 무난하다 할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는가 모르는데,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을 집에서 배양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서 봉우리를 달아가지고 과연 뭐이 정도까지 나와주느냐, 그것은 또 관건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토끼 녀석이 다 잘라먹어가지고 호수 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면 성한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역시 이 색화 손실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심으로만 만족하고 또 예쁘게 잘 키워서 또 멋진 또 소심도 혹시나 아십니까? 또, 또 색깔 소심이 또 될랑가요?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어떻게 멋진 또 색이 또 되면은 또 그때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